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어요. 일단 세계 3요소는 색상, 명도, 채도야. 그 색상, 명도, 채도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해요. 색상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색이야. 뭐 검정색, 흰색, 뭐 귤색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본연의 색이야. 그리고 명도는 단계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블랙에서 화이트까지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그 회색들 있지. 명도 단계 한 번씩 이렇게 칠해 봤을 거야. 보통 이제 연필로 많이 연습을 하고 아니면 포스터 컬러 이런 걸로 연습을 했을 텐데 그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그지? 그래서 그 단계야. 뭐 어둡고 밝은. 그러니까 그 밝고 어두운 거, 그걸 명암이라고 하지. 명암은 빛 때문에 생기는 거. 그러니까 빛, 명암, 명도. 그리고 그림으로는 톤이란 말로 많이 얘기를 하지, 그지? 그걸 같은 맥락의 걸로 연결하면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오늘 이렇게 피부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채도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화면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원색, 채도가 높은 색들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요런 화이트 알료가 섞여져 있을 것 같은 요런 색들을 틴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 원색에 비해서 채도가 어때? 채도가 높아 낮아. 채도의 개념은 맑고 탁한 정도야. 숫자로도 표기를 하는데 명시도 눈에 많이 튀는 색깔들 있지. 그런 거를 채도가 높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요런 색들은 채도가 높은 색들이지. 그러면 요런 색들은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색이지. 그러면 우리가 피부색을 만들 때 아까 내가 얘기하는 자기 갖고 있는 고유색 있잖아. 뭐 요런 거는 약간 막 귤 같은 거, 그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고 싶은 게 내가 피부색을 할 때 귤이 되지 않게, 감이 되지 않게, 또 감자가 되지 않게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고른 물체하고 피부색하고 이렇게 갖다가 비교를 하면 상당히 틀리단 말이야. 어떤 관계가? 채도 관계가 되게 틀리거든. 그런 색들은 되게 선명하고 되게 진하단 말이야. 근데 피부색은 그거에 비하면 되게 자연의 색이야. 좀 많이 자연의 색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다가 이렇게 선명도가 강한, 채도가 강한 거에다가 이렇게 틴트 요런 거를 섞어주는 거야. 이렇게 섞어주는 거야. 자,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요 원색, 요색하고 요렇게 비교해 보세요. 채도가 많이 떨어졌죠? 네. 그렇게 해서 피부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이제 약간 오해가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피부색에다가 틴트를 쓰면은 탁해진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편견이고 오해일 수 있어. 왜냐면은 똑같은 색을 써도 물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붓을 쓰는 스킬, 종이에 바르는 힘, 강도, 그리고 이게 종이가 말랐을 때 올라가는 거랑 젖었을 때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겹쳐지는 거, 그런 정도에 따라 가지고 탁할 수도 있고 안 탁하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틴트색을 아주 요긴하게 잘 쓰는 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이해됐지? 그래서 탁해진다, 자기가 약간 이제 아까
그 세민이처럼 약간 피부색이 미숫가루처럼 약간 텁텁해진다 하면은 자기가 틴트색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틴트로만 요거 틴트로만 사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물을 좀 많이 써가지고 발색이 좋게 바르면은 탁하진 않는데 텁텁하진 않는데 이제 물감 양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조금 텁텁해 이렇게 약간 미숫가루처럼 좀 텁텁해졌다 요럴 때는 요 원색을 살짝 써주면은 좀 덜 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채도가 높은 색깔하고 채도가 좀 떨어지는 요 색들을 잘 활용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아까 세계 3요소 다시 돌아가면 세계 3요소는 뭐다? 색상, 채도, 명도.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았죠. 피부색이 나는 조금 너무 원색이어서 채도는 좀 떨어뜨리고 명도는 너무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할 때 틴트를 여기나에 쓰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톤은 다운시키지 않는데 채도는 조금 다운시키고 싶다 이럴 때 틴트를 요긴하게 쓰면 돼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사진을 좀 캡처를 해서 이게 이제 홀베인 색만으로 이제 내가 짰는데 여기 색 번호가 다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요 색 번호를 보고 구입을 하면 돼요. 알았죠? 네. 무슨 색을 써요? 뭐 피부색 쓸 때 어떤 색을 써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피부색 쓰는 색을 외워가지고 혼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왜 그럴까요? 피부색이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이어도 뭐 환경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뭐 창피하면 얼굴 빨개지기도 하고 뭐 그리고 그냥 창백해지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피부색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은 색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관찰해서 그 대상을 잘 관찰해서 그 피부색을 똑같이 만드는 그 연습의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이 색 써보고 저 색 써보고 그죠? 예. 자 그러면 요 얼굴을 이제 베이스를 한번 칠해 볼게요. 베이스 만들 때는 주류색? 주주를 이루는 색? 만들 때 요런 거 지금 틴트만 섞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 살짝 써도 되고 그리고 사람 이렇게 황인종은 약간 누런색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좀 채도가 세죠? 그 요거는 조금 두려워야 돼 요런 색은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써요. 그럼 지금 상태가 좀 누렇죠? 그래서 내가 약간 조금 더 붉게 하고 싶다 하면 요런 걸 써요. 네, 이런 걸 썼어. 그럼 조금 붉어졌죠? 그래요? 네, 여기다가 요 와사비를 조금 써요. 한 요 정도 색? 잘 봤죠? 요걸로 베이스를 한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이마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원하게 발라주거든요. 지금 제가 붓등을 활용했죠? 네, 붓등을 활용하면 여기 경계가 잘 안 져요. 자 이렇게 자 요런 색이 나와요. 요런 색들 자연스럽죠 나름 그죠? 예. 눈썹 안에도 눈썹 밀면 피부니까 같이 눈썹 밑에는 발라주세요. 요렇게 처음에 베이스는 좀 붓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넓게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겠죠. 그죠? 예. 네. 마지막에 이 물등은 살짝 들어서 없애주세요. 예. 네.
그럼 발랐는데 약간 마른 것 같다 하는 데는 한 번 더 바르면 중첩이라고 하죠. 그죠? 예, 중첩이 되면은 톤 단계가 생겨요. 아까 톤은 명도라고 했죠. 그죠? 예, 톤이 단계가 생겨요. 이렇게 단계가 생길 수 있어요. 한 붓이지만. 여기도 좀 마른 것 같다 하면은 여기도 이렇게 바를 수 있어요. 미세하게 톤이 생겼죠. 요건 톤이에요. 같은 색인데 톤이 생긴 거예요. 이해됐죠? 요런 색으로 베이스를 바를 수 있고, 베이스 조금 더 발라볼게요. 여기 물감 남아있으니까. 종이는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네, 우리가 물을 쓰는 수채이기 때문에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힘있게 누르지 마세요. 막 종이를 그걸 이제 제가 올린다고 표현하는데 올리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색이어도 그리는 사람의 이 붓놀림 스킬에 따라 가지고 종이에 발려지는 느낌이 맑을 수도 있고 탁해질 수도 있어요. 알았죠? 여긴 좀 마른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올렸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네, 색은 똑같은데 톤이 생겼죠. 여기 한 번 더 발, 한 번 더 발. 여기는 세 번 발랐죠? 네 번. 그럼 이렇게 단계가 생기죠. 색은 같은데 톤이 생긴 상태예요. 이해되죠? 예. 여기도 한 번 더 발랐다, 그죠? 자, 여기는 안 말랐는데 이렇게 바르니까 약간 종이가 살짝 울어요. 예. 울면은 달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죠? 자, 요 한 가지 색으로 제 밑에 주저색을 한번 발라봤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귀도 한번, 귀는 뒤에 있으니까 되게 밝진 않아요. 어둡지도 않고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발라줬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는 이 지금 그리고 있는 대상이 피부색이 좀 약간 핑크빛으로 좀 찍혔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핑크빛 느낌 나는 색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핑크빛 나죠? 근데 새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아까 베이스 쓰던 색 있잖아요. 여기다 같이 이렇게 타봐요. 그러면 색은 연결이죠. 색상환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죠?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뭐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청록색, 파란색을 거쳐서 자주색 해서 다시 빨간색으로 와요. 아까 이제 명도는 단계였죠. 색은 색상환을 보면은 이렇게 결국은 한 자리에 와요. 연결이에요. 연결. 이해되죠? 그래서 마주보는 색은 보색이죠. 예. 네. 그래서 연결. 그래서 아까 이제 주조색 만들었던, 색 위에다가 약간 핑크를 더 써서 더 쓰면 아까 그 주조색이랑 좀 더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해돼요? 예. 네. 요렇게 틴트를, 이렇게 핑크를 만드는데 너무 핑크다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핑크다 라는 말이 채도가 좀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 보색 계열의 틴트를 써요. 아, 너무 많이 썼어요?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 핑크가 조금 덜 핑크가 됐죠? 네. 예. 근데 조금만 더 핑크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비슷한 계열, 비슷한 계열, 라벤더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살짝 써요. 그럼 좀 덜 핑크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 요걸로 한번 또 칠해볼게요.
이제 처음 했던 게 거의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색이에요. 피부 그리는 두 번째 색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죠? 예. 이제 요거를 요 영상을 이렇게 이제 또 보면 쌤이 설명했던 걸 잘 기억해가지고 혼자 그릴 때도 좀 숙지를 하면서 그리면 훨씬 색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신감 또는 좀 색이 좀 편하다 이제 두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생길 거예요. 자기 색, 자기 피부색을 그때그때 진단하면 되잖아요. 그죠? 진단해서 해결책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밑에 있던 이 베이스 위에다가 살짝 얹어지면서 이게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역시 붓등과 붓끝을 같이 써서 피부색 그리는 두 번째 색이죠, 요거, 그죠? 얘도 역시 조금 말라 있는 부분에 한 번 더 가면 색은 같으나 톤은 단계가 생긴 거죠? 이해되죠? 예. 네. 제가 계속 반복 얘기하는 게 개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톤과 색과 채도의 관계. 3개 3요소.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은 어두운 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두운 색 중에서 요렇게 이제 갈색, 채도가 좀 높은 갈색이 있죠. 이런 거. 그죠? 자, 이런 거, 이렇게 바르면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벽돌이 되겠죠? 사실 좀 보니까 우리가 늘 이제 피부색 만들지만 막상 이제 색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써보니까 벽돌처럼 그리는 이제 인체는 좀 촌스럽죠. 그죠? 그럼 이런 색은 어때요? 어때요? 채도가 높은 갈색. 이거는 채도가 좀 낮은 갈색이죠. 그죠? 톤은요? 비슷해요? 색이 다르니까 톤 계산하기 좀 어렵죠? 그래요? 이걸 섞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네, 이거 좀 섞으면은 채도 높은 거와 낮은 걸 섞으니까 좀 덜 부담스럽죠? 네. 톤을 너무 낮추고 싶지 않은데 채도를 그래도 조금 더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면 이 보색 계열에 그죠? 틴트를 좀 요긴하게 또 약간 쓰는 거예요. 요런 걸 쓰는 거예요. 요런 것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톤은 어두워지지 않았죠, 많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잘 어두워지지 않는데 색이 좀 더 우아해지죠. 예. 요걸로 한번 피부를 칠해볼까요? 네. 이제 눈 여기 그죠? 요런데 요런데
눈이 깊으니까 두께도 좀 이렇게 머리 그림자 네 머리에 그림자 눈썹 밑에 이런데 코 밑에 그러니까 바닥을 향한 면이죠? 바닥면 그죠? 입꼬리 그림자 지는 부분 바닥면 그리고 턱 턱 밑에 그림자 얘도 말라 있으면 한 번 더 요렇게 들어가면은 같은 색인데도 톤 단계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요렇게 했어요. 광대뼈와 이 교근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가까운 부분이면은 이런 데는 뒤로 빠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요 색보다가 약간 난 목에다가 채도를 조금 더 떨어뜨려 줄래 하면은 여기 또 틴트를 더 쓰면 되겠죠.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더 쓰면은 채도가 더 떨어졌죠. 지금 그죠? 예, 그걸로 요런데 미세하게 채도가 좀 더 떨어졌어요. 관자 놀이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요렇게 해서 많이 발랐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주황색 여기 가운데 여기 뭐 볼 부분과 뭐 코끝 입술 요런 데가 제일 채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골은 이제 좀 더 원색에 가까운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온 부분, 얼굴에서 좀 돌출돼서 가까운 부분, 조금 불구스름한 부분, 그 부분의 색을 만들고 이제 마칠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주황색, 여기 보이죠? 주황색. 너무 주황색이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거의 토마토 색이에요. 여기다가 틴트를 좀 써서 채도를 떨어뜨려 볼게요. 너무 채도가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다시. 네, 채도가 엄청 해도 안 튀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많이 쓰면 되겠죠. 그쵸? 예. 요 정도 그릴까요? 괜찮아요? 요 정도? 요걸로 요런 데 연결하려고요. 요렇게요. 괜찮아요? 네. 약간 빨개진 것 같죠?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빨개진 것 같지만 빨갛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턱을 조금 더 어둡게 칠해놓으면 좀 덜 빨갈 거예요. 턱 칠하고, 내가 뭘 칠하고 마칠 것 같아? 응? 그렇지. 저 턱을 좀 더 어둡, 지금 내가 이거 좀 많이 써버렸어. 많이 쓰긴 했어. 여기 좀 어둠을 칠해놓으니까 조금 덜 불, 아까보다 조금 덜 불죠? 여기서 지금 좀 빨간 것 같지만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바르면 네, 머리에서는 필력을 보여주세요. 네, 필력을 보여주세요. 머리를 바르고 머리를 바르니까 이제 머리털의 위치에 따라서 이마하고 연결 관계가 이제 또 생각이 나죠, 그죠? 예. 그리고 눈알을 머리카락을 그리고 눈알을 눈알을 이렇게 칠하게 되면 피부색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죠. 아까보다 훨씬 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대성이죠,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피부색을 좀 더 과감하게 재밌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네. 오늘 영상 끝.